씨. 얘들아, 지구는 동그랗지. 지구는 동그랗지. 지구는 동그란 거 맞지? 어? 아, 평평하다고 하지 마! 동그란 거 맞잖아! 윙윙! 핫플리! 윙윙! 지구는 동그래. 지구가 평평하면 안 될 이유는 뭐지? 딱히 없는 거 같은데. 평평설 미는 놈들 대가리 평평하게 만들어놔야 한 리을 이유. 좋아, 평평할 리가 없지. 지구는 지구가 평평하면 지구가 아니지. 구! 구! 이런 씨발 머쌍파한테 속은 거야. 애초에 구잖아. 지구 지 지는 뭐야? 지 지형 구. 미션이 들어왔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하다고요? 그러면 아까 전화 왔던 것 같은데? 왜 전화했어? 작가님, 지구는 평평해요, 동그래요? 지구? 지구요. 뭐 찐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농담해야 되는 거야? 찐으로. 지구 평평하지? 농담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뭔데, 방송이야? 네. 아, 지구는 둥글죠. 여보세요? 지구는 동그래요. 맞아, 야, 지구는 동글지, 바보들아. 모싸 오빠가 지구는 평평하대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구가 동글면은 사람들 배나 이런 거 돌다가 떨어지겠지. 아니, 저 중력이란 게 있으니까. 좀 생각해봐,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너가 물고 나면 섰어. 근데 누가 힘으로 네 발목 잡고 이렇게 딱 천장에 붙여줬어. 그런데 그러면은 이질감이 없을까? 있어. 그치?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사람들은 다 이질감 느끼며 살잖아. 그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동서남북은 똑같아야겠죠? 그렇지. 다르잖아요. 그거는 표기가 다른 거야. ABC가 다르고 가나다가 다른 것처럼. 지구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지. 근데 확실히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구 바깥에 끝까지 안 가도록 조심해야 돼. 그게 호기심의 가장 큰 문제야. 나 원래 위로 친형 하나 있었거든. 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친형이 지구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고요? 알았어요. 아, 해국이 형. 아, 죄송해요. 아, 옛날 추억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작가님, 저랑 지금 빠르게 스피드 퀴즈 하나 할 거예요. 나 지금 음악 들으면 감성이 젖어 있어. 이따가 해. 여보세요? 왜? 작가님, 저랑 빠르게 스피드 게임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이겼어. 아니요. 이거? 아니, 내가 이겼어. 엄청 빠르지? 그 아빠가 낳은 걸 뭐라 그러죠? 아, 아닌데. 아빠가 낳은 거 자식. 아니, 그거 말고 그 여자 자식을 뭐라고 하죠? 여자 자식. 아니, 여자 자식을 여자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작가님은? 어. 아이고, 우리 여자 자식. 어디서 이렇게 커가지고. 아, 알면서 왜 그래, 일부러! 그럼 부녀에서 녀를 뭐라 그래요? 부녀에서 녀는 녀라고 하지? 그러니까 부녀가 뜻이 뭐예요? 부녀는 여가 좀 부었다라 뜻이야. 아, 뭔 개. 그러면 카인드가 한글말로 뭐예요? 동료. 아니, 다른 뜻도 있잖아요. 야사시네가 무슨 뜻이에요? 야실시하다. 나쁜의 반대말이 뭐예요? 끝나라고 하지 마요. 안 나쁜. 아, 나 꼭 맞추고 싶어. 잠깐만, 나 진짜 꼭 맞추고 싶어. 노력해볼게. 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그치? 작가님이 남매를 낳았어요. 그럼 남자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정석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해자 돌림 그대로 쓸까 생각 중이에요. 정해. 아니, 아들이랑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작가님이 남매를 낳으면은 남자는 아들이죠. 여자는 뭐예요? 혜선? 작가님이 자식을 낳으면 남자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자는 뭐냐고요? 여자는 여자 자식. 그게
이게 무슨 씨발 성차별 하세요? 왜 씨발 남자는 아들이고 여자는 여자 자식이세요! 진정해봐, 은별아. 은별아, 아니 나는 진짜 진심으로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내가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남자는 아들이죠? 어. 여자는 뭐예요? 여자? 여자 도터. 그 도터의 한글로 뭐예요? 도티? 아빌리지에서 원호는 어디 포지션이에요? 아들 포지션. 저는 어디 포지션이에요? 애완동물. 뭐라고요? 왜 저는 애완동물이에요? 아니 그런 포지션 아니었어?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뭐야?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이거는 제쳐두고. 아이고 3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3만원이라는 거는 인사로 받을 수 있는 돈이구나. 아가님. 어? 투수분이 3만원 주셨죠? 어. 그럼 그 투수는 나쁜 투수예요? 아 좋은 투수지. 아 이해했어. 이 투수는 돈이 많은 투수야. 무지하 투수. 아 하루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3만원 인사로 주실 수 있는 투수가 있다니 정말 감사한 감개무량한 거 있지. 너는 3만원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걸 해야 돼? 작가님이 3만원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 지금 제 물음에 잘만 대답해주면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효녀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버지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는 딸. 제가 작가님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면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럼 297만원 적자인데? 효녀를 좀 풀어서 말해보라니까요? 자기가 받은 3만 원에 한 3분의 1을 떼주는 그런 사람이 효녀 아닐까? 4분의 1. 4분의 1은 유사 효녀에 가깝고 3분의 1 떼줄게요. 선입금. 아유 우리 착한 딸이 또 저에게 만 원을 줬네요. 은별아 이 유튜브에 좀 쓸게. 미션이 들어왔다. 번호만 아는 스트리머한테 연락해서 같이 합장해요 소리 듣기? 이게 뭐야? 안 친한 사람한테 하라는 거야? 합방해요? 일단은 거절이에요. 왜냐면은 안 친한 사람한테 전화 거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고 합방해요 소리 듣는 것도 부담이고 그것 때문에 합방을 하게 되는 것도 부담이야. 3부담. 10만 원이 와도 안 하는 미션. 아하 알겠어요. 이건 그냥 아무나 안 친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볼까요? 10만 하지? 원이 와도 안 하는 미션. 모동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 중인데요. 네. 주무셨어요? 아 백신이 차 맞고 누워있는데 우리 전화를 왜 하셨을지 어떤 용건이세요? 아 평소에 그 백신을 2차 맞고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싶네. 아 백신 2차 맞으셨는데 많이 아프실 텐데 전화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평소에 왕래가 없는 연락을 잘 못 드렸던 분에게 연락하기 뭐 이런 주제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주제가 아니라 컨텐츠. 방송 소모용 컨텐츠. 아니요 사실 이거 써먹으려고 평소에 전력 연락도 안 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필 백신 맞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질? 그게 아니고 이제 또 2차 맞으셨으니까 안부차.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덜 지내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래도 2차를 맞았다는 거는 감기 기운도 있을 수 있고 좀 아플 수 있고 하니까 저도 2차 맞았었는데 조금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저번에 이틀 동안 저기 네. 안 물어봤고 팔렸어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와나나님께서 컨텐츠용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난 너무
감개무량하네. 나 지금 아, 나 그 백신 안 맞은 거 같아 이거. 점점 말 빨라지는 왓짱이 포인트. 우리 왕아님께서 컨텐츠용으로 직접 전화해줘가지고 목소리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뭐, 모도님 곧 생일이시잖아요. 아, 아님. 네. 생일 얘기 꺼냈으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잖아요. 생일 축하. 그렇지, 그렇지. 합니다. 그치, 그치. 근데 네. 뒤에, 아니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아, 그거는 제가 당일날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당일 한 번에 준비되는 게 아니라서. 아, 그 뭔가 좀 딜레이가 되는 그 정도의 급이라. 어떤 건지 기대는 딱히 안 할게요. 워낙 우리 또 센스 있고 깔끔하신 또 완화는 주변 사람 잘 아, 난 주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전화했지. 아, 아니에요. 주변 사람으로 두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씨발.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 주요 이요 사랑.